추르르 사랑방.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여기 흙에서 나온 버섯, 흙에서 나온 파, 흙에서 나온 당근, 흙에서 나온 고추. 이제 요리 좀 해볼까? 됐다. 당근. 근데 너무 맵지 않을까? 맵다 매워. 인생살이 맵다 매워. 오케이. 우리 삶아놓은 고기를 넣고. 근데 좀 모자랄 것 같은데. 그냥 먹어. 아 맞다. 설탕 안 넣었다. 뒤늦게 넣어볼까요? 너무 많이 넣나? 이 요리 점점 암흑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난 좀만 먹어야지. 이거 조물조물 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가는 거지 또. 근데 이게 왜 안 됐지? 아 진짜 잘 까먹어. 멍충. 이제 티라미수를 만들어 보려고 해. 카스테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잘하는 척 해보면서. 너무 잘했다. 근데 너무 큰가? 녹차와 커피. 너무 환상적이다. 오 맛있어 보여. 이거는 이름이 화분 티라미수야. 그렇게 안 보인다고? 그럼 지금부터 그냥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일 거야. 오, 나름 맛있는 냄새나. 오, 나름 괜찮아. Delicious things. 난 맛있는 걸 좋아해. 안녕. 반가워. 아 진짜 오느라고 고생 많았어. 근데 나 준비하고 있는 요리가 있었는데 요리 빨리 갖다 줄게. 짠. 이거 나 널 위해서 만든 음식이야. 진짜 맛있겠지? 네. 근데 허카님 안 드세요? 허카님이라니 이거 안 읽어봤어? 아 여기 반모라고 써있잖아. 여기 반모. 너랑 나랑 친구야. 아 알겠어. 내가 노래 불러줄게. 기도 노래인데 내가 불러줄게. 날마다 우리에게 간식을 주시르륵.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흙으로 만든 당근도 있고 흙으로 만든 대파도 있고. 그래서 이거 이름이 뭔지 알아? 흙으로 만든 흙흙 돼지갈비 찜이야. 너무 맛있겠지? 응. 근데 김치 없어? 츄르륵. 허카의 츄르륵 사랑방이라는 공간이야. 사랑방이 뭐 하는 공간인지 알아? 사랑방은 뭐냐면 요리가 가득하고 너의 진실된 그 마음, heart, heart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랄까? 너의 그 heart 지금 보여줄 수 있니 한번? 아! 츄르륵. 내가 내 소개를 잘 안 한 것 같아. 나는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 남서부 퍼스 연안의 로스트 네스트 섬에서 왔어. 거기가 어딘지 알아? 아니. 너 이름 안흑이지? 맞아. 지금 대구에서 왔지? 그리고 25살이지? 맞아. 난 너 몇 학년인지도 알아. 몇 학년인데? 사실 까먹었어. 몇 학년인지 알려줘. 2학년. 2학년? 파릇파릇하네. 근데 뼈는 어디 버려? 츄르륵. 저 전공 뭔지 알아? 당연히 알지. 뭐게? You wanna be English teacher. 어머. 환영회 댄스 준비했는데 너의 이름을 착안한 어떤 댄스라고 할 수가 있어. 한번 해볼게. Just like hook hook hook. Just like hook hook hook. 이런 내만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어때? 너무 잘하지? 근데 흑아 너가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며? 잘하는 건 아니고 좋아하지. 그래? 어.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한번 나에게 보여주지 않을래? 나 근데 지금 트럼 날 것 같은데. 일단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래요 난 날일 수 있어요. 아멘. 너무 잘하지? 하하 브라보. 그러면 이제 너가 보여줄 차례야. 오, 또 제대로 보여주신다. 시간이 너무 달라서
기다리고 있는 너. 언제부터 노래 배웠어 너 근데? 노래 배운 지는 1년 반? 근데 노래에서 느껴지는 어떤 바이브가 약간 사투리가 섞였어. 노래에서 어떻게 사투리가 나오지? 치르륵. 그러면은 원래 너의 브레인은 실용음악과를 나와서 어떤 노래를 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English teacher로 약간 변하게 된 거네? 우리 형이 조사인데 형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 뭐 배워 거기서? 영어 막 A, B, C 그런 기초적인 건 안 배우고 교육학. 다양한 것도 배워. 교육학을 영어로? 교육학 영어로 이거 아닐까? 교육학. 따라해봐. 교육학.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줘야 돼? 알겠어. 갈게요. 네. 어디부터 가는 거예요 근데? 교육학. 치르륵. 근데 교육학을 배웠던 너의 형은 어떤 사람이야? 우리 형은 형이랑 잘 안 친해가지고. 너 동생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남매야. 와, 그러면 형은 공기고 동생은 바람, 막내는 자갈. 자갈. 치르륵. CCC는 어떻게 왔어? 축구 때문에.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 진짜로? 응. 약간 골키퍼 상인데? 내가 CCC 들어가게 된 게 축구 모임이 눈에 띄길래 DM을 놓고 축구 모임을 일단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CCC 활동하게 된 거지. 근데 CCC가 뭐가 좋아? 일단 다양한 사람 만나서 좋고 학번 높은 순장님들 보면 신앙적인 모습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신앙이 그들로 인해서 디벨롭 되는 그런 느낌이구나. 디벨롭, 맞아요. 근데 미안한데 나도 트름나. 네 이름이 흑이잖아. 흑 이름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 되게 친했던 친구였어. 밥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이런저런 얘기하는 와중에 심각한 표정 지으면서 이름이 진짜 뭐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내 이름이 진짜 안흑이라고 하니까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민증을 보여달라면서 그제서야 보여주니까 믿는 거야. 그럼 그동안 안 믿었어? 안 믿었던 거지. 너의 기분은 어땠어 그때? 나 그때 좀 어처구니 없었지. 너무 놀랐겠다. 그렇지. 치르륵. 너 들어올 때 이거 골랐지? 이거 카드 못 뽑았어? 아파가지고 붕대를 감는 거 같잖아. 내 이름에 대한 상처와 아픔, 이름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낯가림도 많이 심해졌었는데 요즘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름 좋다, 개성이 있다, 주변에서 말하면 이제 이름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지. 그러면은 어떻게 신앙을 그 시간에 지켰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아빠 때문에 우리 가족을 교회에 이끌고 이렇게 나왔던 게 난 아직도 기억에 남아. 아빠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한테 되게 감사한 것 같아. 그러면 왜 이름이 흑이라는 이름이 됐어? 내가 뜻을 그때까지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모든 것에 기초하고 생명이 되라는 그런 이름 뜻을 가졌고 흙으로 사람을 빚었잖아. 그렇게 지은 것 같아. 짜자자잔. 짠! 맛있게 먹어? 같이 먹자. 아니야, 나는 배가 불렀어. 배가 불러서? 아까 아빠 얘기했었잖아. 그러면 아빠는 지금 뭐 하셔? 아빠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 아 진짜? 아 미안해, 내가 그 괜한 말을 했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그러면 이름 바꾸고 싶어? 지금은 아니지. 지금 생각이 달라졌지. 사람들이 더 기억을 잘 해줘가지고 내 이름이 단점만 있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내 이름에 대해서 사랑하려고 하지. 아빠가 남기고 간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지키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것 같아. 그런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간단하게. 간단하게. 아빠, 나 흑이야. 아빠가 하늘나라 간 지 11년이 됐는데 지금은 우리 가족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잘 지내고 있으니까 하늘나라에서 걱정하지 말고 지켜봐 주길 바랄게. 아빠도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길 바랄게. 그럼 안녕.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 아빠가 보시고 기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보물 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어서 너무 고마워. 이 이야기들을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봤거든. 자, 그러면 진짜 이름이 안 읽으면 이 정도 나이 됐을 때는 재밌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좀 속상할 것 같긴 해. 환경 친환경 이름을 줘서 이 시대에 딱 맞지 않는 트렌드가 이제 친환경이거든요. 안 읽고 약간 걸음 느낌도 나면서 되게 오 구수할 것 같은 사람이 그런 느낌도 꼭 만나고 싶습니다. 되게 놀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도 해주고 싶네요. 왜 위로를 해주고 싶어요? 많이 놀리는 당했어. 저도 지금 놀리고 싶어요. 떠오르는 거는 속성이 빛계열은 아닌 것 같고요. 바위와 암 속성 중간 어디가 아닐까. 저는 제 이름에 변씨가 들어가거든요. 변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서의원이라고 합니다. 네. 서쪽의 의원님. 나는 흙, 바람, 나무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흙이랑 친구하고 싶네요. 뭔가 단단하고 깊을 것 같은 느낌? 저는 그 사람이 제 친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희귀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저한테 맞은 거잖아요. 태초에 같은 아담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기쁠 것 같아서 힘냈으면 좋겠어요. 나는 태초의 사람이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니까 정말 그만큼 본인의 어떤 존재 가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그 이름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생각을 주게 하는 것 같아서 힘내세요. 와, 영상 보니까 어땠어? 되게 다들 따뜻하신 분이신 것 같아. So sweet. 그래서 나는 너한테 선물을 준비했거든. 바로 더 크레인 장난감. 자, 이걸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흙을 펼 수 있어. 맞습니다. 흙으로 지으사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자.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고마워. 근데 나 너랑 하고 싶은 거 있어. 셀피. Do you know selfie time? Yes. Do you want selfie time? No. 치르륵. 셀피를 찍을 때 꼭 이렇게. 이렇게? 쌍! 이렇게. 하나, 둘, 셋! 다음 손님이 있습니다. 와우. 다음 손님 프로필 드릴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머, 이 친구들은 또 뭐야, 이 요망스러운 것들? 느낌이 어때요? 약간 상큼한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하지만 뭐 느낌이 그래도 오네요. 대박. MBTI 뭐니? 야, 아이 그거? 나도 코파야. 코파 패밀리. Oh my family. 찾았다 내 family.